저만의 숨은 꿀템들, 잘 쓰고 있는 가성비 아이템들만. 요즘에 부쩍 관심이 많은 거는 립스틱. 진짜 좋긴 좋아요. 저도 영업당에서 쓰고 있거든요. 진짜 꿀템. 너무 괜찮아가지고 전 다이소에 약간 떠오르는 꿀템이지 않을까. 너무 괜찮아서 제가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왜 제가 면이 좋다고 하는지 알 거야. 제가 겨울철에 항상 꺼낸 진짜 오랫동안 몰래 남아쓰던 제품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번 달에 알차게 쓰고 알차게 추천을 해보는 저만의 숨은 꿀템들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올리브영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요즘 대세는 뭐냐? 바로 다이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이소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가성비 아이템들만 또 골라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올리브영에서도 제가 또 잘 쓰는 제품들도 찾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 영상 보길 너무나도 잘했다, 알찬 꿀템들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한 살 먹을 때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요, 늙는 거요. 근데 나이가 먹는 거는 두렵지 않아. 하지만 뭔가 신체에 대한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그대로였으면 좋겠 않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부쩍 관심이 많은 거는 립스틱. 시술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집에서 조금 더 탄력 관리를 할 수 없을까 해서 찾게 된 제품이요. 짜잔, 이겁니다. 슈링크 RX 립스틱 밴드 펩타이드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립스틱 밴드가 참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서 썼는데 잠깐 반짝 유행을 하다가 금방 인기가 식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슬슬 보이고 있는 게 이런 립스틱 형식의 밴드예요. 저도 예전에 구매를 하긴 했었는데 이 밴드 진짜 좋긴 좋아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 탄력감이나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부었을 때, 머리 말릴 때 팩 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레이어링 하듯이 이중 밴드로 쓰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마음에 들지만 단점을 꼽아보자면 귀가 약하거나 귀 연골이 조금 야들야들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조금 귀가 아플 수는 있어요. 제가 얼굴이 진짜 많이 붓다 보니까 아침에 마스크팩 해주면서 이렇게 리프팅 밴드 같이 해주면 금세 요 옆쪽에 V라인이 살아나면서 쫀쫀하게 얼굴이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나는 탄력이나 얼굴이 아침에 많이 부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변에서 진짜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는 이런 리프팅 밴드 진짜 잘 쓴다고 저한테 찐 후기를 말해줘가지고 저도 영업당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나는 진짜 관리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열심히 챙겨 먹는 이너뷰티가 있어요. 바이탈뷰티의 슈퍼 레티놀 C예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원래 비타민 A 자체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거나 발라서 채워주는 게 짱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르는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했었잖아요. 뭐 레티놀, 레티날 제품들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동안 먹는 제품들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 C나 종합 비타민을 먹어서 이제 채워주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먹는 레티놀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스타벅스의 플라잉 피조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먹으면 가루도 부드럽고 입안에 싸르르 녹는 맛까지도 진짜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바르는 레티놀이 조금 자극돼서 나는 스킨케어 할 때 레티놀을 선택하기 무섭다, 혹은 이너뷰티 제품들 중에서 나는 뾰족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 세심하게 포인트로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요 먹는 레티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피부 자체가 조금 탄탄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느낌이고 피부가 매번 달라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효과가 있어요. 막 100%에 미쳤어요. 다음날 진정이 너무 돼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너뷰티 제품은 꾸준히 몇 달 정도 섭취를 해야지만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먹거나 바르거나 둘 다 하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가져갈 이너뷰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다이소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자잔. 실리콘 브러쉬예요. 여러분, 세안할 때도 세안용 디바이스 쓰는 몰랑이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리들샵 마켓을 하면서 DM으로 제가 리들샵 CS를 직접 했는데 그때 몰랑이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준 게 저는요,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해요 라는 거였어요. 그 좀 깜짝 놀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랑이들 DM을 받고서 클렌징 디바이스는 무엇인가,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면 어디에 좋은가라고 찾아보니까 보통 이렇게 모공이나 피부결, 각질 사이
사이사이 껴있는 파운데이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더라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세안제를 찾았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 이렇게 생긴 실리콘 브러쉬가 있는 거예요. 브러쉬. 얼굴이나 코 주위에 각질 제거, 노폐물 제거하기도 괜찮고 약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굴이랑 목이랑 약간 톤 차이가 있어요. 목에다가 클렌징 폼 같이 하고 얼굴이 아니라 목에다가 쓰니까 약간 맨들맨들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목 세안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얼굴 하다가 이렇게 목을 해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 하면서 목 하면서 귀 뒤에 씻어주고 하니까 진짜 꿀템. 브러쉬 닦을 때도 괜찮아요. 이게 제 얼굴 닦을 때도 괜찮은데 브러쉬 클렌저 할 때도 괜찮아서 2,000원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도 닦을 수 있고 귀 뒤도 닦을 수 있고 팔꿈치도 닦을 수 있으면서 브러쉬까지 닦을 수 있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전 다이소에 약간 떠오르는 꿀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이소 갔는데 재밌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은 리들샷인데요. 리들샷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몰랑이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답해보려고 해요. 다이소의 리들샷이랑 VT코스메틱의 리들샷 차이를 물어보는 몰랑이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 성분은 같지만 배합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김밥을 만들어요.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재료는 다 똑같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배합, 안에 들어가는 약간의 사람의 손맛이 조금 다르듯이 다이소 제품을 쓰다가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VT코스메틱의 본 제품으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저한테 DM온 몰랑이 분들도 저 이거 그냥 꾹꾹꾹 눌러서 바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발라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에센스 바르듯이 가볍게 발라주세요.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 니들인데 자극까지 더해지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가벼운 에센스 바르듯이 살살살살 롤링만 해주시고 이게 안 따가워질 때까지 롤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만 발라주면 끝납니다. 몰랑이 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변도 해봤고요. 다음은 다이소의 DIY 스킨 패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새 제품이고요. 다이소에서 한번 구매받는 너무 괜찮아서 제가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3,000원에 100매가 들어가 있는데 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스킨 패드 진짜 괜찮거든요. 안에 오돌도돌한 엠보싱이 아니라 진짜 순면 그 자체예요. 만져보면 진짜 야들야들한 면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팩 해줘도 괜찮고 에센스 가득 묻혀가지고 발라주기도 너무 괜찮고 저는 리들샷 쓰고 난 다음에 마스크팩 가끔 올리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여기다가 앰플을 듬뿍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얹어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떼어내잖아요. 그럼 피부가 진짜 맨들맨들 야들야들해진 느낌? 이게 3,000원의 가성비고 생각보다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솜조차도 민감하고 자극받으시는 분들은 스킨패드에다가 리베나이 리무버 묻혀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활용도가 너무 괜찮아서 어디에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DIY 꿀조합을 할 수 있다는 점. 3,000원에 이 정도면 합격. 진짜 몰랑이 분들 써보세요. 써보면 왜 제가 면이 좋다고 하는지 알 거야. 제가 패드에는 조금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면이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데일리 스킨 패드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몰랑이 분들 겨울철에는 뭘 꺼내야 돼요? 전기장판 호리스 그리고 블랙티. 제가 겨울철에 항상 꺼내는 게 이니스프리 블랙티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영상을 같이 봐주는 편집해준 언니도 아랑아 너 혹시 블랙티 마켓도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언니 혹시 무슨 일이야? 있기는 한데 왜? 라고 하니까 자기가 작년에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너무너무 잘 썼는데 올해 뭔가 다른 걸 또 써볼까 하다가 다시 생각나는 게 이니스프리 블랙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거든요. 항상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항상 좋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구매를 진짜 많이 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만 이게 뭔가 모르게 손이 가는 제품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니스프리 블랙티예요. 뭔가 N년째 돌고 돌아서 내가 결국 다시 정착하게 되는 거는 이니스프리 블랙티다. 써보면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진짜 뺨 후려치게 날려도 될 정도로 진짜 괜찮긴 하더라고요. 써보면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겁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쓰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약간 달라. 내가 밥은 먹지만 밥이랑 영양제 보약은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품이 그냥 밥이라면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약간 보약 같은 약 같은 느낌이에요. 얘를 바르고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얼굴이 달라.
제가 영상에서 제품을 진짜 많이 소개하지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소개하는 제품들은 딱 몇 가지 손에 꼽는 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지겹고 지겹고 또 지겹지만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니스프리 블랙티다. 앰플도 너무 좋지만 앰플 30ml 하나를 꽉 짜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처럼 다려가지고 영양을 주는 거는 마스크팩. 마스크팩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진짜 내 피부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드디어 찾은 느낌이라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 화장이 안 먹거나 너무 푸석하거나 피부에 탄력감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뭘 해도 뭔가 각질이 올라오고 그냥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다. 내가 약간 요즘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약간 응급처치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크팩이에요. 다이소 제품 중에서 이것도 괜찮아요. 에교셀 라이너의 그림자거든요.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림자 컬러라고 해서 에교셀 그림자를 넣어준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요 눈꼬리 빼주거나 눈썹을 그려주는 용도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발색이 사실 거의 안 되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다 보니까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써보니까 이걸 눈썹에 가닥을 그리거나 눈꼬리를 빼주거나 눈 언더에 그림자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컬러 자체가 진짜 연한 브라운 컬러고 붉은기도 많이 없어서 물랑이분들 다이소 갔을 때 뭔가 컬러 색조 제품 궁금한데 라고 한다면 그림자 컬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요거예요.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리바이탈 제품을 추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발 영양제도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거는 리바이탈 래쉬 요거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보통 속눈썹 영양제를 쓰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눈 주위가 색이 뭔가 색소가 진해져요. 다크서클이 생겨요. 눈의 시력이 떨어져요. 눈이 건조해져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속눈썹 영양제를 추천을 하기가 겁났었는데 진짜 오랫동안 몰래 남아 쓰던 제품은 리바이탈 제품이에요. 써보면 언더 속눈썹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나는 게 새싹처럼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속눈썹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리바이탈 래쉬로 속눈썹뿐만 아니라 눈썹에도 영양제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가격 자체는 조금 비싼데 안에 후기를 보면 진짜 돈값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저의 리뷰를 믿지 말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이버 후기를 보세요. 네이버 후기가 진짜 끝장나요. 저도 네이버 후기 보고 구매를 했는데 쓰면서 왜 그런 후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 눈썹 자체 숱이 없으신 분들은 리바이탈 래쉬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요즘에 또 잘 쓰는 저희 꿀템들 다이소 제품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제품들 해외 제품들까지도 여러 개 소개를 해봤는데요. 물랑이분들 오늘 제 영상으로 꿀템들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